사무들의 수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들, 사모님들, 그리고 저희 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애청자분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죠? 안녕하세요, 목사님. 평안하셨나요? 네, 아주 얼굴이 평안해 보입니다, 목사님. 저희 PD 목사님 때문에 사실 이 사모들의 방송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목사님. 오늘 사모들의 수다, 만난 수다를 떨기 전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 한 구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오늘 게스트는요, 목사님, 조금 먼 곳에서 오셨어요. 사실 지난주에 저희를 찾아주신 선교사님 부부께서는 우간다에서 오셨잖아요. 이분은 저희하고 좀 같은 북미인데 조금 멀어요. 사실 시차가 3시간이나 있는 곳인데 캐나다에서 오셨어요. 캐나다에서 오신 우리 킴벌리 집사님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언제 오셨죠? 어저께 도착했습니다. 아, 어제 도착하셨 는데 조금 안 피곤하세요? 글쎄요. 아주 잘 자고 아무튼 우리 그 호스트로 해주시는 루디아 황 선교사님의 그 친절 덕분에, 그리고 또 성령님이 함께해 주셔서 네. 아주 꿀맛 같은 잠을 잘 자고 휴식을 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보여요. 충만한 은혜, 충만한 얼굴로 오셨습니다. 환영하고요. 네, 집사님,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캐나다 동부 토론토 쪽에서 살고 있는 김영희입니다. 저는 선교사나 사모님들이 아니고요. 저는 토론토에서 공인 회계사 캐네디안 CPA. CMA, 그리고 국제공인재무설계사 CFP 유산상속을 전문적으로 상담해주는, 컨설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모들의 수다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로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집사님 모시게 돼서는, 제가 사실은 집사님을 알고 지낸 지는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 그 SNS의 힘이라고 하죠. 우리 페북 친구인데 네네. 또 우리 황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를 받고 귀한 만남을 갖게 됐는데, 집사님 만나기 전에 제가 사실은 책을 읽었어요. 집사님께서 또 책을 쓰셨더라고요. 네네. 본인이 쓰신 책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주세요. 네. 어떤 간증의 책인지. 아, 네. 그 책은 행복한 기적이라는 책이에요. 행복한 기적. 네. 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기적이라는 거, miracle. Miracle은 하나님이 제 삶에 관여하신다는, 개입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행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어떤 happy life, 이게 아니고 데살로니전서 보면은 be joyful, 항상 기뻐하라 하는 그 joy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 삶과 그 후에 제 삶을 봤을 때 제 삶은 항상 그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또 그 계획 안에서 항상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써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10년에 걸쳐서 썼습니다. 와, 한 권의 책을 네. 10년 동안 집필하신 거예요. 네네. 네, 정말 액기스만이 모여있는 그런 책인데 네네. 제가 그 제목을 봤을 때 지금 집사님께 설명해 주시니까 더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행복한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는 아, 저도 그냥 심플하게 네. 그냥 뭐 해피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또 그 하나님 안에서 또 그 말씀으로 받은 제목이네요. 네네. 와우, 어메이징한데 캐나다에서 지금 사시고 계시는데 네네. 언제 캐나다에 오셨어요? 아니면 가셨어요? 제가 캐나다에는 네. 32년 전인 1984년도 1월 14일 날 만 19살 때 호련단신으로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자, 이제 숙제를 잘 듣고 계산을 하시면 네. 우리 킴벌리 집사님의 나이도 나오고 죄송합니다. 사실 저도 네. 저는 1월 13일 날 도착을 했어요. 미국에요. 저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네. 1991년도에 집사님이 1월 14일날 도착했다니까 네. 또 하는 공감대가 생기는데 오래전에 그럼 캐나다로 가셨는데 네. 어떤 계기로 가셨나요? 아, 저는 캐나다에 간 계기는 저는 아주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불우한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무척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는 가정에서 태어났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18살이 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독립을 해야 된다는 그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아주 조그만 했을 때부터 느꼈죠. 그래서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그 환경이 안 됐었어요. 나중에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캐나다에 간 거는 펜팔하던 캐네디안 청년을 고등학교 3년 동안 펜팔하던 친구를 만났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졸업사진을 보냈는데 이 친구가 그 사진을 보고 저한테 청혼을 하러 한국을 왔더라고요. 펜팔, 네. 펜팔을 통해서요. 네네. 네, 특별한 인연이 지금 만들어진 네.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는 펜팔이 참 흔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를 배워야지만 제 삶에 어떤 획기적인 어떤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머니 아버지가 걸어오셨던 아니면 걸어가시던 그때 당시에 그 삶을 그 새사슬을 갖다가 뿌리치고 끊고 그렇죠. 그거 할래니까 한국에서는 살 수 없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결혼 청혼을 하러 한국에 왔었을 때 좀 저도 19살이니까 네. 온다는 게 참 힘들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잘 구슬러서 보내고 온 사람을 다시 네, 보내시고 보내고 결혼 네. 같은 건 관심 없고 그렇지만 제가 고등학교를 서초동에 있는 경복 여상이라는 여상을 지나 그랬었어요. 네. 왜냐면 독립을 해야 되니까 네. 마케러블 스킬이 그때 당시 여자 여학생들이 할 수 있는 걸 여상에 가서 주산 부기 뭐 이런 거 타이핑 네. 그런 걸 배우기 위해서 했는데 직장을 못 잡았어요. 왜? 이유인지요. 그때는 정말 한국이 정말 개발 도상국에서 막 벗어나는 시기라서 누구든지 잡을 수 있는 사회였는데 소위 말해서 우리 전도사님 아시는지 모르는데 왜 칠공주파 뭐 이런 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저도 그런 파 중에 하나 학생이었어요. 고등학교 다녔을 때. 화려하셨네요. 아니요. 그런 칠공주파가 아니라 네. 칠공주보다 못한 아니 그게 아니라 쭉쟁이파. 그건 왜 뭔가요? 그 네. 축쟁이파는 뭐냐면 네. 한반에 제가 저는 그 베이비부머 세대거든요. 네. 근데 그때 한반에 69명에서 71명씩 있어요. 네. 그 학교를 가면 맞아요. 그때는 뭐 낳는 게 뭐 4남매 6남매는 기본이잖아요. 네. 그런데 왜 일명 축쟁이파였냐면은 이 여상을 들어간 학생들은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되면 거의 다 취업을 나갔어요. 그때 당시는요. 네. 근데 쟤는 못 나갔댔어요. 못하고 남은 쭉쟁이들. 네, 그렇죠. 그래서 일명 제가 소위 야 우리들 그러니까 69명에서 71명 정도 있는 반에서 한 서너 명이 남아요. 그래서 칠공지파 그런 화려한 전력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일명 쭉쟁이파. 슬픈 별명이네요. 네. 오늘 이렇게 슬픈 과거의 역사까지 다 보여주시는 우리 집사님 네. 화이팅입니다. 네. 땡큐 네. 땡큐. 네. 그래서요.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를 딱 들어갔을 때 전부 다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게 주산부기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그거였어요. 마케러블 스킬 네. 가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거. 근데 이렇게 둘러보니까 제 자신이 이 아이들하고 차별화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나는 영어를 해야 되겠다. 와, 네. 왜냐면 차별화를 시킬 수 있으려니까는 얘네들이 못하는 거. 그래서 저는 영어를 배웠어요. 그랬다 보니까 회화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 쓰는 걸 배워야 되겠다 해서 시작한 게 펜팔이었어요. 캐네디안 한 살 위 어떤 남자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친구하고 펜팔을 3년 동안 했다가 이분이 제 사진을 보고. 좋고 그리고 쭉쟁이파로 졸업한 저는 이제 이분을 잘 다슬려서 보내고 직장을 그렇게 잡으려고 취업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잡히지 않고. 근데 이유인지 그건 뭐였냐면은 학교 들어갔을 때는 선생님들이 주산부기 이걸 다 따라 소위 말하면 스펙이죠. 네. 그걸 다 따라고 해서 다 했는데 오늘의 취업난 하고서 항상 나와 있어요. 학교에 가면 교실에 가면 오늘의 취업난 1번. 이제 나와요. 회사 이름이. 그리고 2번 나오고
작용 요건. 그게 뭐냐면 158cm 신장. 키는 직업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글쎄 직장이? 말이에요. 예전엔 그렇게 그런 게 네, 있었나 봐요. 있었어요. 네. 신장이. 네, 신장. 네.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애석하게도 그거보다 좀 작은 아담 사이즈예요. 네, 157.5. 아니,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네, 네 제가 152예요. 전혀 그렇게 안 보여요. 아, 아주 네. 하이힐의 그 네. 효과를 좀 많이 보고 있죠. 도움을 받아야죠, 저희가. 글쎄죠. 그래서 벌써 1차에 떨어지고 2번 no. 이제 2번 두 번째 작용 요건은 용모 수료. 수료하십니다. 아유, 땡기요. 이거 이게 화장빨에 네. 이 효과가 이렇게 좋네요. 특수 분장을 해서. 아닙니다. 네. 그리고 3번, 4번 이렇게 나가는데 나중에가 이제 그 소위 말한 스펙, 뭐 주산 무기 몇 급.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가장 밑에 네. 있었군요. 그러니까 참 삶이 그렇게 준비를 한 사람인데도 기회가 안 주어졌었어요. 네. 그렇지만은 또 이제 졸업을 했는데 죽쟁이 파로 졸업을 하니까 취업을 못 나갔어요. 그래서 6개월을 쉬고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짝꿍은 1m 59. 네. 그 애는 취업을 나갔어요. 근데 참 기뻤던 게 웃음죠. 그래요. 네. 근데 그 친구를 제가 저 고등학교 3학년 때 영어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회사가 세계 굴지 회사가 돼 있어요. 네. 이유인즉 그 30여 년 전에 30여 년도 더 전에 인터뷰를 하는데 영어를 갖다 TOEFL 이렇게 네. Conversational English로 봐서 네. 제 친구가 1등으로 시험을 뽑혔어요. 뽑혔어요. 네. 가르치셨잖아요. 네, 선생님이 제가. 근데 네. 6개월 지나고 그래서 얘는 너무 잘 돼가지고 총무과로 발령을 받고 고등학교 졸업한 애가 그래서 얘가 6개월 있다가 전화가 온 거야. 양이야, 너 아직도 직장 못 잡았냐? 그래서 야, 물어보지 마라. 쓰라리다 가슴이. 네. 그랬더니 괜찮아. 우리 회사 국제 사업부에서 영어를 잘하는 애 아니면 일어를 잘하는 애를 뽑아. 네. 그때는 일본하고 무역을 할 때니까. 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도 제 외국어가 영어 플러스 1어였었어요. 네. 1어도 하셨나요? 선생님? 네. 1어도 조금 했죠. 와, 소데스카. 소데스. 네. 네. 근데 1어보다는 영어를 좀 잘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영어를 해야 되겠다. 차별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게 이제 영어였는데 저희 집에 워낙 못 살았으니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거는 이제 그때는 종로에 어학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종로에 가서 어학원에 갈 수는 없어서 저희 학교 담을 두고 있는 그 외국인 주택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미팔군에 파견 나온 미 장교들의 그 컴파운드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제 설거지 해주고 애기 봐주고 왜 그럼 돈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베이비시터 해주고 이렇게 해서 제가 영어를 배웠으니까는 그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그 티네이저 때니까 영어 발음을 빨리 이제 원어민한테 배우고 원어민하고 배우니까 그러니까 되게 잘해 보였던 거죠. 지금 네네. 와서 뒤돌아보면 잘한 건 아니었지만 잘하셨겠죠. 그냥 이제 잘해 보이는 거였던 네. 것 같아요. 친구가 국제부로 이렇게 추천을 해줘서 네. 응시하셨나요? 네네. 그래서 네. 한 500명 정도 왔었어요. 와우. 왜 그러면 워낙 좋은 회사고 회사니까.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없었고 영문과 졸업한 언니들이 많이 오셨죠. 네. 그런데 거기서 500명 중에서 5명을 추려요. 거기에 뽑히셨죠? 아멘. 이미 뽑혔습니다. 답을 이미 답을 압니다. 네. 네. 그래서 뽑혔죠. 거기 5명에서 또 3명을 뽑으시고 뽑혔고. 네. 근데 다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그 세대. 그러니까 네. 무척 앞서가는 회사였어요. 네. 그래서 3명에서 이제 1명을 뽑는데 1명 뽑았을 때 국제사업부 전무이사님이 인터뷰를 하세요. 네. 근데 영어로 하니까 영어는 벌써 검증됐으니까 네. 한국말로 하라. 그래서 알았다. 그런데 성적표를 다 보시면서 김양은 부모 희망이 초등학교 교사인데 어떻게 여상을 갔습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네. 그 18살 때 19 안 됐을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한지 몰랐어요. 우리 집이 전무이사님 저희 집이요 지질궁상이라서 제가 여상을 갔습니다. 이 말을 못했었어요. 그게 현실인데도 그래서 그때 그랬어요. 유명한 노래가 있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네, 뭔데요? 뭐냐면요. 가수 민혜경 씨가 불렀던 민혜경 씨 알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알아요. 아, 네.
그래서 그 노래 제목처럼 전무이사님 제 인생은 제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부모가 하라는 길을 안 걷는 게 제가 살아가는 그런 철학이고 가치관입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더니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김양은 참 개성이 강한 사람 같아요. 근데 우리 사회는 아직 김양처럼 개성이 강한 사람보다는 두리두리. 두리뭉실과들. 네. 네. 그런 과. 쭉쟁이파가 아니라 두리뭉실과. 어? 있는 듯 네. 없는 듯. 전공, 전공이 네. 두리뭉실과. 뭐 부전공으로는 네. 뭐 소극파. 뭐 이래 소극적인 네. 그런. 그래서 아 떨어졌구나. 그걸 느꼈죠. 근데 그 회사가 그때 서울역 맞은편에 있었어요. 해운상가 들어가기 네. 전에. 네. 그래서 떨어져서 그냥 아 떨어졌구나. 아, 떨어지셨군요. 그럼요. 떨어뜨리셨군요. 네. 왜 그러냐면 1차, 2차는 영어니까는 테크니컬, 기술적인 걸 보신 거예요. 3차 시험은 뭐 하냐면 요즘 말하면 소프트 스킬을 이제 테스트를 하신 거죠. 네. 면접을 보신 거죠. 네. 그래서 아 떨어졌구나. 그래서 울면서 그 서울역 앞으로 걸으면서 남영도과 숙대 앞을 지나서 제1한강교를 건너서 저희 집이 장승백이었는데 거기까지 울면서 왔어요. 그러면서 오는데 브로큰 레코드 지금 CD지만 옛날에는 LP판이 있잖아요. 네. 근데 LP판에 금이 가거나 그러면 이게 말이 노래가 두 번 세 번 갑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제 머릿속을 도는 거예요. 김양은 우리 사회는 뭐 개성이 강한 사람 개성이 이러면서 그래서 그게 너무나 가슴에 울면서 막 누가 보든지 말든지 울면서 집에 와서 그 6개월 전에 저한테 청혼하러 온 캐네디안 남자한테 편지를 썼죠. 그 청혼 아직도 유용하냐? 그랬더니 of course. 와우. 그래서 그 사람이 스폰서를 써줘서 비행기를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비행기 표를. 네, 그렇죠. 비행기 아닌가? 아이고, 그 비행기 탐납니다. 땡큐. 근데 그때는 이 대한항공의 캐나다로 그 직행이 없었어요. 그렇죠. 자리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일본 에어라인 그걸 타고서 예. 일본에 가서 이제 갈아타는 거, 예, 경유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래서 갔는데 무척 잘 사는 집이에요. 진짜 비행기는 사줄 사람은 아니지만 비행기 표는 살 수도 있는 잘 사는 집안의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네. 그 청년의 청혼을 받고 제가 1984년 1월 14일 날 옮겼죠. 네, 캐나다. 와우, 참 긴 여정이었는데. 네, 네. 말이 말씀 길었네요. 중에 아니 괜찮습니다. 말씀 중에 이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네. 어려서 그런 네. 생각은 했지만 네네.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네네. 제가 조금 후에 여쭤보겠지만 언제 하나님을 만나셨는지 여쭤보겠지만 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의 삶은 사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더 이상 아닙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저는 집사님께서 그 면접 이야기를 하실 때 사실 아 이제 쭉쟁이에게도 빛이 비추는구나 막 제가 이제 흥분해서 막 들으려고 하는데 이제 failed. failed는 아니죠 사실은. Bad, 그렇죠. 그 지금 와서 돌아보면 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아멘. 또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이끄셨는데 아멘. 맞습니다. 이제 캐나다의 그 청년을 통해서 프로포즈를 받고 캐나다에 오셨어요. 네네. 이제 그 이후의 삶을 저희가 이제 나눌 텐데 네. 한국에서 그럼 하나님은 믿으셨나요? 주님을 언제 만나셨어요? 저는 한국에서 저희는 불교 믿는 불교 네. 쪽에 가까운 그런 배경을 그렇죠. 가진 가정에서 태어났고 제가 그 학교 다니던 경복 여성의 미션 스쿨이었어요. 아, 네. 근데 너무나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를 전도하러 오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무척 제가 터부시했어요. 그 왜냐면 제가 참 꼬인 삶을 살았거든요. 왜냐면 삶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아주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4살 때 엄마가 자살하신 걸 제가 목격을 했어요. 어머니가 수면제 가다복용으로 왜냐면 아버지하고 삶이 너무나 불행하셨고 네. 불편하셨고 경제적인 문제 어머니가 길거리에서 행상을 하시고 그래서 그 4살 때 어머니의 그 삶을 보고 참 꼬인 삶을 살았죠. 제가 이렇게 여유라든지 어떤 삶을 아름답다 참 살만한 세상이라는 걸 못 느꼈었어요. 그렇지만 어머니가 이렇게 자살하신 걸 보고서 그때 어린 나이에도 느낀 건 있었어요. 예수님을 몰랐고
그 뭐랄까 미신 쪽에 좀 더 가깝죠. 근데 삶은 우리가 태어난 것을 살기 위해서 태어났 죽기 위해서 태어나지는 않았다는 걸 어린 시절부터 알았댔었어요. 네네. 물론 우리가 종착역은 있잖아요. 알잖아요. 네. 다 죽음이고 육체적인 죽음이지만 종착역은 거기지만 하나님이 주신 삶 어느 신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살기 위해서 태어났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었지만 지금 와서는 그걸 확실히 간증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야 되겠고 삶을 갖다가 아주 풀 라이프를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되게 터부시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꼬인 마음으로 사람들을 봤을 때 전도하러 오신 분을 봤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았댔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길바닥에서 행상을 하셨을 때 어린 나이로 어머니가 뭐 식사하시는 동안 제가 과일을 팔거나 그러면 소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깎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그 삶 속에 그 젠틀니스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쉐어링하는 이런 걸 못 봤댔었어요. 베풀고 선교와 교제 이런 걸 대신 너무 세상적인 사람들보다 더 팍팍하고 얌체짓하고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서 예수 믿는 사람 들을 좀 터부시하고 네. 제가 핍박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캐나다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계기는 아주 예수님이 저를 제 성격에 맞게끔 만나주신 것 같아요. 네. 찾아오신 것 같아요. 네. 뭐였냐면 제가 고집이 되게 세요. 국제결혼 한다고 그래가지고 캐나다에 19살 때 왔을 때 많은 분들이 말렸어요. 저희 어머니도 야, 네가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너를 어떻게 그렇게 진짜 이 사람 내 가정도 모르는데 가냐 그런데 어머니가 아세요. 제가 고집 한번 한다 그러면 하는 성격인 걸 아셔서 말리지는 못하셨어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왔는데 너무나 잘 사는 집이라서 저도 좀 놀랐어요. 뭐 돼지 8,000평에 막 옆에는 말이 뛰어놀고 뒤에서 진짜 드라이버 샷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집이었는데 함께 살 수가 없는 남자였어요. 너무나 경제적으로 풍부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청년이기 때문에 목적의식이 없는 거예요. 삶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물질적인 거를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목적의식도 없거니와 내가 왜 살아야 하는 걸 모르다 보니까 되게 허무한 거를 구하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대마초. 대마초 골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마초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했죠. 왜 그러면 한국에서 제가 본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 뭐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이 뭐 대마초 사건으로 감옥 가고 그래서 저는 완전 무슨 뭐 불법 행위죠. 그렇게 이제 알았으니까. 네. 그래서 6개월을 딱 살았는데 못 살겠더라고요. 아, 그분과 결혼을 하고 네네. 오자마자 결혼을 하고 결혼식도 올리고 영주권은 그때 다 줬어요. 바로 나왔죠. 바로 나왔어요. 그때만 해도. 근데 어머니 생각하면은 살아야 돼요. 제 속이 제 겉에서 보기엔 너무나 화려한 삶이었으니까 어머니나 부모님을 생각하면 그 가지 말라는 것을 갖다 어린 나이에 가가지고 했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을까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살아야 됐어요. 제가 참고 내가 희생하고 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위 사람들이 어머머 너 정말 럭키다 어떻게 저런 남자로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예. 너무 잘 사는 집이었으니까 속은 굽는 거는 모르고 그리고 내가 떠나갔을 때 이 사람을 떠났을 때 아 순진한 캐나다 청년 꼬셔가지고 영주권 받고 뭐 이제 자기 목적 이뤘다고 가겠다 그런 아주 산성비 같은 제 영혼을 갖다 완전 피폐해시키는 그런 그 저주의 악담 뭐 비난 이런 거를 갖다가 감당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잖아요. 19살이니까 진짜 복사코 복숭아코처럼 화려하고 아주 뭘 모르고 깔깔거리고 웃어야 될 그 나이에 그런 걸 보니까 정말 살아야 되겠구나 힘들어도 소망을 가 이 사람도 바뀌어지겠구나 언젠가는 이럴 줄 아는데 세 번째 질문을 또 저한테 했어요. 제 자신한테요. How old are you? 넌 몇 살이니? 그러니까 만으로 19살? 한국 나이로 20살. 근데 몇 살까지 살 것 같아? 70에서 80.
그럼 80 마이너스 20 하면 60년. 60년을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때는 1초도 안 걸리게 no way. 절대적으로 소망 없는 산다. 삶을 못 살아. 그래서 그 제 자신한테 제가 했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을 때 짐을 쌌어요. 이민자 삶을. 이민자 그 가방을. 그 있잖아요. 네, 3단님. 네. 그걸 바리바리 싸운 걸 다 해서 돈도 없고. 그래서 빈민촌으로 나갔죠. 빈민촌에 가서 싱글 마더가 아이들 넷을 혼자 키우는데 아이들 넷이 아버지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엄마도 되게 귀관 인생을 사는 캐네디안 여자였죠. 그런데 그때 제가 돈이 없으니까 거기 가서 한 달하고 퍼스트하고 레스트 먼스 렌트를 내고 컬리지에 등록을 했어요. 그 돈이 없는데도. 왜 그러냐면 제가 나이가 어리니까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움이다. 이 캐나다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려면 배움밖에 없다. 참 남다른 쭉쟁이였어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그때도 예수님을 몰랐죠.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예수 믿으러 전도하러 오는 사람 야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겠다 네. 하는 애가 저였거든요. 아, 예. 그렇게 아주 전혀 그렇게 안 보여요. 아주 시간 방지고 네. 막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때도 그냥 살 수 있을 것 같았었어요. 네.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죠. 근데 그때 이민 초에 왔을 때 제일 부러운 사람이 이민 생활에서 성공하고 재정적으로 성공하고 커리어가 좋은 사람이 부러운 사람이 아니었고요. 제가 불행한 가정에서 와서 그런지 가정 가진 행복한 사람 가정에서. 네, 그게 제일 부러웠댔었어요. 네. 돈은 벌면 되고 일해서 뭐 건강. 근데 그 돈을 버는 목적이 가족들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가정을 갖는 게 목적일 것 같아요. 돈을 버는 이유도. 네. 그래서 가정을 갖고 싶은 그런 거였는데 저의 지금의 남편을 봤을 때 제가 꿈꾸었던 그런 남성이었어요. 이상형을 만나신 네. 거네요. 네. 근데 어떤 분이세요? 조금 남편 자랑을 시간 드리겠습니다. 아, 그럼요. 나중에 이거를 네. 트랜슬레이트 해주셔야 네. 돼요. 네. 팔불출이라고 괜찮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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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만나냐면요. 저는 이제 청소 이제 그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네네. 예를 들자면 그 하숙집에서 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돈이 없으니까 웨이트레스를 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서 어떤 이렇게 공원 같은 데서 남편이 UBC 대학을 다녔어요. 밴쿠버에 있는 UBC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피직스를. 와우. 근데 거기에 그 UBC 대학 학생들이 파티를 하는 거예요. 피크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방인으로서 정말 산성비 맞은 그냥 시들은 그냥 어떤 백합처럼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그런 꽃봉오리도 피워보지 못한 시들은 꽃처럼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그 캐나다 젊은 제 또래 있잖아요. 다 그렇죠. 20대 초반이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밝은 거예요. 아, 참 좋다는데 거기에 저희 남편이 보이는 거예요. 그 피크닉에 온. 그래서 봤는데 저 남자는 네 집 아들인데 저렇게 준수하게 잘생겼나. 이렇게 빛이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남들은 눈길을 주셨군요. 네. 그래서 아유 저 막 그러면 머리 너란 애들 뭐 이런 애들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막 쭉쭉빵빵 일명. 네. 그 막 여자애들도. 그래서 이렇게 딱 봤는데 남편이 있어서 그냥 걸어가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 남자. 자석인가요? 그저 끌려가셨나요? 진짜 자석처럼. 정말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앞에서 쳐서 그 사람을 멀끔히 봤어요. 아마 저희 네. 남편이 그랬을 거예요. 얘 뭐야 조그만 애가 중국 애가 웬 꼬맹이? 웬 꼬맹이? 조그맣고 그때는 몸무게가 88파운드 빼면 안 나갔으니까. 네. 그래도 힘들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쳐다만 봤어요. 그 남자를. 아, 참 준수하다. 그랬더니 그때 거기에서 그 파티를 리더하는 사람이 2인 3각 레이스를 한다. 파트너를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다 다른 사람들을 보는 거야. 다른 여자들. 근데 못 찾았어요. 근데 바로 밑에 키 작은 애가 앞에 있으니까 너 할래?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 대학생인 줄 알았나 봐요. 그 대학교 학생. 그래서 한다고 좋다고. 그래서 2인 3각 그 경기를 해서 그때부터 역사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네. 함께 하시는군요. 그래서 남편하고 만났는데 정말 가정을 갖고 싶어서 동거를 시작했어요. 그때는 예수님 믿기 전. 네. 예수 믿기 네. 전. 네. 동거를 시작했는데 임신이 됐어요. 예수님 믿기 전. 네. 근데 임신하고 싶었어요. 네. 왜 그러면 가정. 가정을 갖고 싶었어. 네. 그러니까 어떤 그 목적의식은 뚜렷했는데 방법론이라든지 시차에 오류가 많았죠. 어리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캐나다에 오셨어도
금방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아니었죠. 네. 이제 첫 결혼의 결혼을 실패하고 실패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지금의 이제 남편분을 만나셔서 가정을 이제 꾸리게 되셨는데 네네. 이제 어떤 상황에서 이제 극적인 네네.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을까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 임신을 해서 네. 남편이랑 동거를 하는데 아기 제가 되게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임신했는데 약하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데 의사들이면 no problem. 그런데 28주에 애를 안 낳아봤기 때문에 네. 진통이라는 걸 산통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28주가 되는 날 되게 아픈 거예요. 허리도 아프고 몸도 안 좋고 근데 40주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28주에 그 다음날 되게 아파서 그 다음날 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몸이 되게 이거 정상이 아니다. 아마 무슨 뭐 스트로크 걸리신 분들이 아마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래서 있는데 코피가 터지는 거예요. 그때 코피가 조금 쫄쫄 나오는 게 아니라 수도꼭지처럼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운전해가지고 이머전스를 갔죠. 그러니까 참 무모했던 것 같아요. 어리다 보니까. 그 코피가 나서는 911을 불러야 되는데 그냥 운전해서 간 거예요. 언제나 씩씩하셨습니다. 아무 무모했어요. 11살 네, 때 그냥 네. 캐나다 청년 만나서 그냥 온 것처럼 무모해서 갔더니 임신한 여자가 오니까는 막 코피가 터져가지고 옷이 다 아프졌고 네. 교통사고 난 줄 알았대요. 이 저기는 임신한 여자가.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와서 봤는데 야 너 이거 산통이다. 너 몇 주냐? 야 28주야. 그랬더니 너 40주 아니냐? 네 배는 40주다. 아, 그럼 계산을 잘못하셨나? 그 친구들이 아 얘가 분명히 중국에 같으니까 우리가 얘가 40주 말하는 거야. 얘가 28 weeks라고 말하나 보다. 이렇게 아마 오해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애를 분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못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 애가 배에 그냥 소변이 꽉 차가지고 농구공만 해가지고 자연분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1.5리터 아니 1.5리터 시린지를 꽂아서 주사바늘로 해서 이 애기한테 그걸 빼고 그냥 노란 물이 나오더라고요. 유린처럼 네. 그러니까 소변처럼 네. 그걸 다 빼서 아기의 배를 쫙 줄여가지고 자연분만을 시켜주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하늘나라를 갔어요. 나오자마자 태어나자마자 10분 만에 그러고 나서 제가 원인 모를 물론 의학명으로는 톡시미아예요. 임신 중독증. 예, 네, 근데 임신 중독증이 걸린 사람 치고는 너무나 아파서 그러니까는 인텐시브 케어 유닛 네.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산소호흡기 끼고 2주를 있었어요. 네, 출산 후에. 네, 출산 네. 후에. 그때 제가 삶을 포기를 해야 될 정도로 너무 아파서 의사들이 너무 뭔지 모르겠다. 네, 얘가 이렇게 아픈 네. 일을. 그때 제가 지옥을 경험했어요. 네. 지옥을 경험했는데 뭐 이렇게 어떤 뭐 그 악기들이 와서 사이탄들이 까만 옷을 입고 와서 가는 게 아니라 회오리 바람처럼 제 영혼이 빨려 들어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불교 집안에서도 왔고 그랬는데 부처님을 안 찾고 제가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저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예수 믿는 게 저는 교회 다니는 건 줄 알았어요. 교회를 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런 걸 몰랐댔었어요. 왜 그러냐면 미션 스쿨 다녔어도 그 목회 시간에 거기 우리 윤리 선생님이 채플린이 하셨죠. 저는 딴짓만 했어요. 어떻게 네. 영어 단어 어떻게 외울까 그렇죠. 이런 것만. 예. 그때 이제 교회를 다니겠다 했는데 정말 그때 제가 중환자실에서 나오는데 눈을 떴는데 눈이 하나도 안 보였어요. 시력 다 잃고 간질 증세 다 있고 하나님이 절 찾아오시는데 그렇게 찾아오시라고 너무 고집 세고 뭐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는다 이런 게 다 오는 거예요. 딱 눈을 떴는데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커먼 게 아니라 까만 먹구름이 블러리도 아니고 완전 까만 먹구름이 제 앞에 있는 것처럼 그때 해결을 했어요. 근데 막 그 까만 회오리 바람으로 제 영혼이 빨려 들어가는데 그때 제가 죽음이 임박했구나를 느꼈어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때 제가 막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제 삶 그 21년의 삶을 한 편의 비디오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쫙 어렸을 때부터. 근데 어쩌면 하나도 잘한 게 없는 거예요.
아, 하다못해 네.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 외숙인의 집에 가서 헬스건 하나 훔쳐온 것까지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그게 어, 죽음 앞에 왔을 때 그걸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그랬더니 진짜 눈도 시력도 돌아오고 간질 증세도 없어지고 할렐루야. 정말 그때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야 미라클이다. 원더풀 미라클. 그래서 퇴원을 이제 몇 주 있다가 했는데 아, 우리 출애굽기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네. 제가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배은망덕함 저 돈 벌러 갔습니다. 이제 원 회복하시고 예수 하나님은 그때 만났고 만나 주셨고 네, 저를 고통 중에 고통 중에 죽음 바로 직전에서 만나 주신 하나님. 그래서 네. 그 이제 우리 사모님이 질문하신 거는 제가 캐나다 와서 아이를 잃고 시각을 잃고 간질 증세에서 고통 받았을 때 하나님이 제 삶에 와 주셨고 네. 지옥을 보게 해 주셨고 네. 영생이 아니라 영불이 이렇다는 것을 그 두려움은 말도 못합니다. 네. 얼마나 그 두려움이 뭐 도둑놈이 나한테 와서 목숨을 뭐 가져가는 이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차 사고 두려움이 아니라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이에요. 네. 네. 그래서 퇴원을 하시고 네 하시고 돈 벌러 갔습니다. 이런 그래서, 생활을 또 하시는 네, 거니까 그래서 1986년도에 밴쿠버에서 네. 엑스포 86가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돈 벌러 갔어요. 근데 너무나 캐나다 는 그 밴쿠버는 소비 도시라서 네. 직업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대학교 UBC 대학에서 피직스를 전공했어도 그래서 토론토로 이사를 왔죠. 그러니까 토론토는 확실히 생산 도시니까 네. 모든 게 잘 돌아가더라고요. 저도 잡도 빨리 잡고. 그래서 1년 있다 집을 사게 됐어요. 지금 사시는 곳이 토론토인데 네, 밴쿠버에서 네. 만나서 결혼하시고 이제 첫 아이를 이제 유산 그러니까 네, 고 이제 사실 직장을 찾아서 그렇죠. 이제 네. 이주하신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을 말하는 현대 유목민이죠. 직장을 찾아서 네. 유목하는 우리들이. 네, 네. 그래서 7년도에 제가 1월 달에 왔는데 그때 임신 또 했어요. 하나님의 네, 은혜로 애를 네. 또 하나 이제 첫 아들을 뵀는데 네. 아이들을 아파트에서 키우면은 막 조용히 하라 그럴 것 같아서 원베드룸 하우스를 샀어요. 네. 샀는데 아 이렇게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도 모르고 그냥 산 거예요. 제일 조그만 집 우리가 어포드 할 수 있는 집 살 수 있는 경제적으로 그래서 동네가 어떤 동네 봤더니 영락교회가 있는 거예요. 네, 한국 영락교회. 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제 머리를 때리시는 거예요. 영희야 너 나랑 약속했지. 네. 너한테 한 번 더 찬스 주면 교회 나간다고. 그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크리스탈 그 벨처럼 클리어하게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어떤 영성 훈련이 된 사람도 아닌데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그 교회를 다녔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다녔는데 영적 전쟁은 엄청났었죠. 네, 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서 돈 벌러 다닌 후에 하나님의 그 클리어한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네 그렇게 네, 됐죠. 나가셨구나. 네. 네. 아들을 주시고 또 그 밑으로도 동생들이 있었나요? 네네. 네, 자녀가 네. 몇 분? 일남 이녀예요. 네. 다복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일남 이녀. 네, 네. 어떻게 다 너무 젊어 보이셔서 사실은 제가 네. 저는 이미 할머니라는 사실 알고 있지만 뵙기에는 정말 아닌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큰아드님이 장가를 네 결혼했고 둘째의 딸도 큰 딸도 결혼했고 이제 막내만 남았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어떤 예수 영접하고 거듭나는 그 한 그런 어떤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믿음은 여정이라는 것을 저한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말씀 질문하셨을 때 일남이녀를 네. 두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음흠. 아, 저희 아이들이 참 건강했어요. 근데 네.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라고 보기에는 어떤 챌린지가 있었어요. 도전이. 네, 도전이. 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그 도전을 통해서 저의 그 믿음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하는 삶을 네. 또 인도해 주 가까이. 네, 가까이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뭐였냐면은 아이들이 학습 장애가 다 있어요. 근데 캐나다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되면은 좀 이렇게 얘가 왜 자기의 그거 두각을 못 내킬까 아니면 이렇게 보편적으로 학습을 따라가지 못하나 이런 거를 갖다가 5학년 때 테스트를 해요. 네.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얘는 왜 못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아들 한 담임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갔더니 아이가 참 착하고 유순한데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슈가 있는 것 같다. 어떤 이슈냐? 그러니까 러닝 디서빌리티가 있대요. LD 장애. 학습 장애. 네. 그래서 그게 뭔지 저도 몰랐어요. 그렇죠. 아,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예를 들자면은 우리는 다섯 가지 종류로 배운대요. listening, auditory, 오디오로 하는 거, 듣는 거, 눈으로 봐야 되는 사람, 그리고 손으로 만져야 되는 사람, 그리고 conceptual, 그러니까 이렇게 상상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한번 듣고서 그냥 머리에 그려가면서 배우는 사람, 여러 종류가 있는데, 네 아이는 현재, 자녀는 현재 우리가 가르치는 그런 스타일로는 얘를 못 배운다는 거예요. 얘는 테스트를 해보니까는 손으로 막 만지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느꼈냐 그랬더니, 얘가 되게 뭐 이게 눈하고 눈에서 보자마자 손으로 가는 건 되게 잘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타이핑을 시키는데 1분당 120자를 친다는 거예요. 와우. 그 정도로 이거를 잘하는데 설명을 하면 그 팔로우업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인스트럭션을.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를 컨셉추얼 러닝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서 그러기 때문에 수학 같은 걸 얘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유치원은 수준이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그러면 이 아이에 맞는 수업을 따로 해요. 1대1로. 그래서 그 교수 선생님들이 다 석사 이상 되신 분 스페셜 에듀케이션 선생님들 반에 보내요. 네. 근데 제가 너무 놀랬죠. IQ도 높고 앤데 저는 사실 IQ가 79입니다.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근데 저 그렇다고 네네. 중학교 때 선생님 말씀해 주셔서 영희 언니 IQ. 근데 저희 아들 IQ로 보니까 129예요. 네, 그래서 가문의 영광이죠. 두 자릿수 엄마가 세 자릿수 IQ 가진 아이들 낳았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집캐를 해서 뭐 그런가 보다. 근데 둘째 애는 또 컨셉추얼 러닝을 참 잘하는 거예요. 되게 상상력도 있고. 근데 걔가 5학년 때 또 부르는 거예요, 선생님이. 당신 딸도 러닝 디서빌리티 학습 장애가 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셋째 애가 났을 때도 셋째 일 때는 겁나지 않았어요. 첫째 둘째 때 이제 맷집이 생겨서 그래서 맘대로 하세요. 그냥 그랬죠. 뭐 셋째 때도 불렀나요? 불렀어요. 네. 네. 그래서 삼진 아웃식으로 야구에서 삼진 아웃 정말 그랬어요. 네. 완전 원자폭탄 뭐 히로시마하고 나카사키에 떨어진 것처럼 원자폭탄을 맞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한국 엄마기 때문에 네. 자식이 잘 되는 게 저의 영광이더라고요. 사실 잘 되는 게 여러 가지 또 네. 있을 수 있지만 네. 또 우리는 또 학교에서 공부를 그렇죠. 잘해주길 네. 네. 그래가지고 아이들 셋을 다 이제 학습장애 그거를 이제 잘 넘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게 live daily, day by day.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하버드 대학 가게 해주세요. 뭐 아이비리그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못했어요. 안 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선생님들이 얘네들이 대학교 못 간다. 오. 얘네들 그 저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고등학교 졸업해도 it's okay. 커뮤니티 컬리지. 되게 현실적으로 상담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부모 듣기 좋으라는 말을 하시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가 항상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우리 사모님이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한국에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아니지만 그래도 20대 때 뭐 한국 가면 택시 기사분 앞에 맞아요.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기도하는 네, 그 네, 네. 그것처럼 오늘도 무사히 했어요. 네. 그냥 그 기도 지금도 효력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 기도를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매일같이 every single day 제가 진짜 장로님이나 진짜 목회자들을 보실 땐 정말 믿음이 날라리 같잖아요. 들쑥날쑥.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도 매일같이 기도해 주시고 기도가 무릎 꿇고 하지 않고 그냥 차 타고 가면서 하나님 제 탄식 소리 들리죠. 호흡 자체가 네, 기도입니다. 네, 그냥 하나님 제 탄식 제가 기도를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탄식스러웠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렇게 할 때도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every day morning prayer.
근데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거는 그 아이들이 셋 다 대학을 가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장학금 네. 받고. 할렐루야. 네. 참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아멘. 진짜. 사실 아이들의 장애를 들어보니까 네. 그 지금 극복한 또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과정은 네. 디테일하지 않았지만 네. 지금 이제 결과를 봤을 때 네. 분명 지혜롭게 하나님과 함께 아멘. 기도로 네. 네. 신앙으로 믿음으로 극복하신 것 같아요. 그거는, 맞나요? 그거는 아주 100%. 네. 아니 100%도 아니고 네. 200%. 네. 왜 그러면 아이들이 학습장애를 받아서 성적표를 가져오면 그 성적표 보고 싶지가 않아요. 저 같은 성격은. 네. 근데 참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는 알파야 오메가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남편도 둔지였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학교 다녔을 때 항상 그 점수 등수 매기는 학교를 다녔대요. 32명 중에서 31등. 뭐 잘하면 30등. 뭐 조금 더 임프루브 되면 29등. 그러니까 그리고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사실은 책을 썼다고 하지만서도 3학년 때까지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둔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랬을 때 어느 정도 부모님의 역량이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그걸 했다 보니까 그게 저한테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둔재인데도 저는 회계사가 됐고 네. 공인회계사가 됐고 남편은 물리학을 전공하고 실리콘밸리에서 해커방지 전문가로 왕성한 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인간이 만들어놓고 인간이 측정한 걸 가지고 아이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갖다가 얘는 싹수 있는 애, 얘는 될 수 없는 데 하고 우리가 포기한다는 것은 신성 모독 같았어요. 네. 그게 제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지 못했어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하는 마음이 그거였어요. 네. 신성 모독이다. 네. 어떻게 인간이 측정한 걸로 얘는 고등학교만 졸업하대요. 그렇지만 그거는 겸허히 받아들였어요. 네. 왜냐하면 그분들이 프로페셔널이니까 전문가니까. 네. 그래서 점수 얘기를 공부 얘기를 전혀 안 했어요. 애들하고는요. 엄마가 엄마하고 아빠하고 우리 아빠나 저희 남편하고 저는 우리는 애들 그 자체를 보지 점수로 자녀를 보지 않는다. 훌륭하십니다. 아니요. 지금 선교지에서 네. 많은 아이들을 또 이제 키우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 선교사님들 계시잖아요. 네네. 참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인다는 게 우리 욕심 때문에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그때 참 그 와중에 제일 격려의 말을 저희 시어머니가 해주셨어요. 네. 뭐였냐면은 우리 아들 존, 제 남편 이름이 존인데 네. 존이 늦게 피는 꽃이었다. 대기 만성이죠. 네, 대기 네, 만성형이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지금은 이렇지만 실망하지 말고 늦게 피는 꽃이 더 찬란하게 핀다. 다른 꽃들이 주위에 있는 게 다 시들 때 늦게 딱 폈을 때 그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참 지혜로우신 분이시네요. 네. 그러면 저희 시어머니가 팔남매를 키우셨으니 내 속에서도 다 나서도 팔남매가 뭐 각각 각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지혜. 그걸 딱 나눠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성적 얘기 안 하고 가족끼리 계속 할 수 있는 게 뭔가 봤는데 바로 그게 태권도였어요. 그래서 아이들 셋을 태권도 다 가르치는데 아이들만 보내면 얼마 못 가서 포기할 것 같았고 잔소리할 엄마도 것 하셨나요? 네. 저희 다섯 식구 전부 다 했어요. 7년을. 아, 네. 7 years. 그래서 저희가 다 유단자가 됐어요. 몇 단이세요? 아, 저는 배열리 턱걸이에서 1단. 오 마이 갓. 그리고 아이들은 다 2단까지. 근데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모든 그 청취자분들께서 이게 제가 들을 수 있는 감히 들을 수 있는 말은 아이들이 공부를 못 하거나 어떤 학습적으로 부진할 때 운동을 시키십시오. 네. 저는 그걸 보고 놀랐어요. 네. 아이들이 12학년 됐을 때 그 운동을 그냥 막 땀을 막 흘리고 그랬을 때 머리 어떤 산소 공급이 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저 네, 또한 그렇고 네. 운동을 하고 갔다 스파링을 하면 막 땀이 줄줄 나요. 막 네. 옷짓 다 젖을 정도로 네. 그럼 머리가 깨끗해지는 걸 느꼈어요. 제가요.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들으셔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시는 분들이 계시면 참 좋겠어요. 네네. 공부는 정말 지가 하려고 해야 되지 부모가 그냥 막 학원 보내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큰애는 비즈니스를 공부했고요. 둘째는
좀 자랑해도 되나요? 아, 그럼요. 한국 부모님들이 한 달에 1,000불씩 가해비를 줘서 준비해는 미대를 유명한 OCAD라는 데가 있어요. 온타리오. 예. 네. 그게 아마 캐나다 세계에서 3대 미대 중에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온타리오 College of Art and Design이라고 그 학교에 아무런 가해 없이 미술학원 안 다니고 여러분 저런 미술이나 음악은 어떤 천부적인 그것도 없잖아 있어야 된다고 봐요. 재능이 있죠. 재능이 있어야 네, 되는데 네, 네. 그래서 딸한테 네가 만약에 이런 거를 갈 때 하고 싶으면 하는데 학원 보내서는 아닌 것 같다. 네가 그냥 포폴리오 준비해서 해라. 엄마는 운전만 해주겠다. 그러면 들어갈 때 인터뷰를 하니까 자기 포폴리오를 17점을 가져가요. 그래서 교수들 앞에서 나는 이게 뭐고 다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엄마가 운전을 해주겠다. 다운타운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만 제가 해줬어요. 그래서 들어갔고 우리 막내딸은 워터루 대학이라고 스마트폰을 처음으로 만든 그 공대예요. 네. 캐나다에서는 유명한데 네.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전공해서 작년에 막내딸도 대학을 다 무사히 졸업했어요. 아우 축하드리고요. 네. 누가 둔재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누가 학습 장애를 가졌다고 또 그럴 때 사실은 적절하게 또 스페셜 에듀케이터가 붙어서 도와주고 학교에서 또 부모님께서는 가정에서 또 지혜롭게 자녀들을 양육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렇게 좋은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결과를 본 것 같아요. 듣는 저희들도 너무 흐뭇하고 네네. 집안에 왜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다들 그럼요. 공부가 전부는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면서도 전부인 것처럼 포기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포기는 아니지만 다른 재능을 좀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의 길잡이가 된다면 뭐 주님 앞에서 칭찬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와, 그래서 다 장성한 자녀들. 네네. 또 그러면 지금 현재 캐나다 온타리오라고 토론토 네네. 사실 때 네네. 온타리오가 맞나요? 네, 온타리오 주지요. 주의 시리는 리치먼드 힐. 리치먼드 힐이고. 근데 리치먼드 힐을 모르시니까 그냥 토론토에서 한 40km 북쪽이에요. 거리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LA에서 지금 온 네, 이거 뭐 부에나파 그런 네. 쪽이죠. I see. 네. 그래서 거기 사시는데 두 분이 그럼 사시나요? 네네. 네. 자녀들은 가까운 곳에 있나요? 큰 아들은 이제 대학 저기 직장이 이제 그 근처에 있으니까 네. 저희 집에서 한 5분 거리 그리고 둘째는 지금 세크라멘토 작년에 결혼했거든요. 미국 네. 청년하고 착한 청년하고 그래서 세크라멘토에서 네. 공군기지에서 살고 네. 있어요. 저희 뭐 캘리포니아 수도에 있네요. 아 네, 그래요? 거기가 세크라멘토가 네, 수도예요. 네네. 네, 네. 거기서 네. 살고 있고 네. 막내는 지금 대학교 졸업해서 일을 했어요. 직장을 네. 잡았는데 할머니가 지금 저희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가 92세, 7세세요. 와, 네. 근데 87세 대신 저희 시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계세요. 그래서 막내딸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족들한테 안 보이면은 누구한테 보일 수 있나. 그래서 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 7개월째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케어를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 아니에요. 아니요. 그냥 정말 감사한 게 우리 딸이 그래요. 우스갯소리로 엄마는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입에다 개거품을 물어 그래요. 그래서 full of conviction 그래요. 네. 엄마는 뭐 다우시 없어요. 야 내가 지옥을 봤는데 그렇죠. 어떻게 네.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부정하냐.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는 아주 죄인입니다. 아주 지금도 그냥 노상 깨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믿음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확실히 알고 있는 네. 거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라는 걸 알고 그러니까 딸한테 그 예수님 얘기만 하면 그냥 막 열정적 그냥 막 우리 딸 표현을 그냥 표현 막 거품을 물고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얘가 이제 참 그 얘기를 하더라고. 엄마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갖다가 표현하고 싶어. 내 삶에서 그래서 할머니를 돌봐주고 싶어. 그래서 지금 이제 9월 달까지 하고 이제 얘가 이제 잡을 일을 해요. 이제 바톤 터치를 이제 막내 고모한테 넘겨줬어요. 뉴질랜드에 네. 사는 와. 막내 고모가 이제 널스니까 아랜이니까 와서 이제
엄마하고 아빠를 돌봐드리는 거죠. 와, 간호사시고. 네, 간호사시고. 예. 네. 참 그 막내딸의 마음이 네. 너무 예쁘네요. 아, 감사합니다. 이쁘게 네. 봐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언어하실 줄 믿습니다. 네. 네. Thank you. 와, 요번에 이제 캐나다에서 여기 미국에 오셨는데 방문이 처음은 아니시죠? 오래전에 한번 오셨었나요? 네, 미국은 다른 동부 쪽은 많이 갔는데요. 서부는 처음? 네, 서부는 처음은 아니고 23년, 22년인가요? 그 LA 폭동 이후에 한번 왔었어요. 네. 근데 여행을 한 게 아니 여기 LA 그러니까 쪽을 여행한 게 아니고 그때 라스베가스 아버지를 모시고 친정아버지를 모시고 네. 라스베가스 그랜캐니언 그쪽을 돌기 위해서 그냥 스탑오버였어요. 그래서 almost 여기 처음에는 마찬가지죠. 처음 첫 인상이 어땠나요? 저희 도시가요. 이제 플로튼인가요? 오렌지 여기, 카운티. 오렌지 네. 카운티가 너무 아름다워요. 아름답죠. 너무 아름답고 제가 이 그 팜트리에 대한 로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팜트리를 보면 그냥 너무너무 행복해요. 사시는 곳에는 팜트리가 없나요? 없죠. 저희는 너무 추운 곳이어서 한 35도 영하 35도 영하요? 네 영하 섭씨로 영하니까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 화실은 32도 정도 네. 네. 되게 추워요. 네. 정말 겨울에는 코털이 얼 정도로 이렇게 네. 숨을 쉬면 네. 그래서 항상 스카프를 네. 입으로 가리고 숨을 쉴 정도로 눈도 예. 많이 오고요. 네, 눈이 없는 이곳에서는 언제는 눈이 로망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 집사님께서는 추운 곳에 사시니까 팜추가 로망이고 로망이에요. 다른 곳을 아유. 바라보는 게 로망이죠. 맞습니다. 와,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주님의 임재 안에 있기 때문에 아, 네. 어느 곳에 있든지 이렇게 서로 교통할 수 있고 네. 행복한 삶을 살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곳에서 근데 체류가 좀 길진 않은 것 같아요, 집사님. 네. 언제 돌아가시나요? 제가 9월 3일 날 아, 예. 네, 9월 3일 날 돌아갑니다. 네. 2주죠. 한 딱 2주 정도 네. 어저께 왔으니까. 네. 하여튼 계시는 동안에는 더 많은 지체들과의 그 나눔이 있기를 원하고요.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또 이제 우리 집사님께서 사실 이제 열심히 공부하셔서 공인 회계사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 아직 리타일 안 하셨죠? 세미 리타일 작년에 네,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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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일은 하시고 네, 일은 네, 조금 꾸준히 하시고 하고 있고. 꾸준히 하고 네네. 계시고요. 네. 앞으로 이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습의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으세요? 네. 그런 이제 소망과 비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왜냐면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때 고통과 연단의 시간을 버틸 수 있는 거는 바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어요. 뭐 어떤 뭐 이벤젤리스트가 돼서 월드 페이머스 뭐 유명한 그런 거를 떠나서 네. 제 하나님이 주신 제 믿음의 분량대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오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긍휼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위에 on top of that 격려의 하나님이셨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한글도 못 깨치고 IQ도 79지만 또 이렇게 캐나다 와서 공인회계사도 되고 국제공인재무설계사도 되고 그리고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그거는 바로 소망의 하나님 격려의 하나님 네. 그리고 저처럼 그 정말 지지리 궁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집안에서 왔을 때도 그 위로의 하나님 네. 자격지심이 안 들고 아멘. 오픈마인드가 되고 그리고 티치블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저 또한 그런 모습을 진짜 상한 영들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모습에 있는 오늘 그분들에게 제가 할 수 있을 만큼 부드럽고 하나님의 그 아주 부드럽고 full of love, full of encouragement, full of comfort 그런 뭐랄까 도구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런 조금씩 걸어가는 앞으로 성장해 가는 그런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 게 저의 소망이자 비전입니다. 아, 아멘. 참 귀한 간증인데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됐고요. 네네. 그 참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또 주님의 나라에 대한 그 열정이 네. 눈에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머무시는 동안에 또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어디 있든지 또 저희 방송 듣고 계시는 우리 어찌 보면 조금 지쳐있을 또 상해있을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렇죠. 그 가정을 위해서 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네, 언제나 샬롬입니다. 네, 네. 샬롬. 네, 지금까지 행복한 수다 또 기쁨의 바이러스 사모들의 수다 헬렌 황이었습니다. 나와주신 우리 킴벌리 집사님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